이번 주제는 쿠팡입니다. 2010년 초기 자본금 30억 원으로 시작한 쿠팡은 위메프와 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사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롯데와 이마트는 이런 쿠팡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았으며 오프라인의 캐시카우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피보팅에 실패합니다. 또한 G마켓 11번가도 진격의 쿠팡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선식품 새벽 배송 컬리가 등장하고 쿠팡은 롯데와 이마트를 추월하며 연결 매출 기준 1위에 등극합니다. 다음은 택배 업계를 보시죠. 대한통운, 롯데, 한진의 3강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우체국 택배, 우젠, 편의점 택배 등이 약진을 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직매입 직배송을 내세워 택배업계 매출 기준 2위로 등극합니다. 쿠팡의 진격. 배민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은 쿠팡이츠의 등장으로 시장판이 바뀝니다. 결국 쿠팡이츠의 서비스 지원 법인은 매출 기준 2위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OTT 시장입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웨이브 TV인 왓챠의 대규모 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왓챠는 8년 누적 손실 1,409억 원이며 티빙은 4년 누적 손실 3,617억 원, 웨이브는 5년 누적 손실 2,856억 원을 기록합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543억 원의 누적 수익을 거둡니다. 쿠팡 플레이는 아마존을 답습하여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식품 플레이어들을 보시죠. 대형마트 유통 공룡들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롯데슈퍼, GS프레시 등 SSM의 온라인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체 매출 기준 쿠팡이 압도적인 1위에 오릅니다. 쿠팡의 패대. 천하의 쿠팡도 패션 플랫폼 시장에서 실패를 거둡니다. 무신사 에이블리를 주축으로 한 카테고리 킬러들의 저력으로 쿠팡의 패션 부문의 매출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계를 보시죠. 홀세일 강자 하나투어가 강세를 보이고 야놀자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기존 패키지 투어에서 자유여행으로 전환되며 시장이 격변합니다. 그 결과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파크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반면 쿠팡의 여행자 회사 떠나요는 낮은 매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쿠팡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